자, 배신 써서 뺏어오고. 아, 잠깐만, 보호를 안 들고 왔다. 아, 제가 이제 보병전술이다 보니까 보호를 안 들고 오면 상당히 빡신데, 이거를 대충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보호가 없으면은 이게 좀 상당히 빡시긴 한데, 좀 대충해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쪽에 뭐냐, 포탑 잡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비행기 살렸고. 저게 지금 뭐냐, 저쪽에는 지금 대공타워 때문에 들어가지가 못하는데. 아, 저거를 잡아야 되는데 안 걸릴라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야한테 걸렸네요. 상황이 그래 좋진 않는데. 일단은 비행기를 좀 띄워먹더라도 저걸 잡아야겠다. 보호가 있었으면 그냥 깔끔하게 밀었을 텐데, 지금 제가 실책으로 보호를 안 들고 왔네요. 지금 저는 관전 중이라 길드 지원병이 안 돼요. 아, 그러면은 길드 뭐냐, 병력을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가능하니까. 이번 판이 뭐냐, 좀 그렇게 잘 풀리지 않았네요. 뭐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일단은 저장고 부수고, 어차피 이번 병사는 화끈하게 날렸으니까 실패는 그래 신경쓰지 맙시다. 어디까지 깰 수 있지? 오케이, 이까시! 그래도 메달 한 개. 막상 이제 여기로 올라오니까 메달 하나밖에 안 주더라고.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좀 상황이 좀 그렇더라고요. 보자. 전쟁 아카데미에서 하고 있고, 크라운 소설 일단 업그레이드 하고, 최대한 병사를 좀 아껴야겠어요. 아니면은 돈이 좀 많이 나갑니다. 산업시대부터는 직관을 하게 되면 돈이 좀 많이 나가요.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이러다가 굶어 죽지 않을까 싶어. 요새 됐고, 18만원에다가 52만원 식량이 더 있어야 되는데. 남의 집은 뭐 식량은 남아도 오는데 우리 집은 식량이 없어.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황제 비엠이요. 병사 추가 지원하고, 상대편 길 뭐냐, 건물 부술에 도움이 되는 독일 국방군을 지원을 하고. 됐어, 기다립시다. 뭐야, 병사 55명 기부하기 보상받고. 사슴 사냥하기. 좋은 지도자는 배불리 먹이는 지존자입니다. 사슴을 34마리 세 머리에 사냥하세요. 이제는 또 사슴 잡아라고 난리네. 악덕자 뭔가. 야, 근데 진짜 내가 약탈 그래 많이 하진 않았구나. 신의 섭리, 사원의 축복 100개에서 어머니의 연구원에 구입하기, 용병 고용하기. 아직 뭐가 좀 많네요. 제국 링크에 참여하기, 리그에 참여하기, 보상 1000 크라운, 비행, 전투를 위해 비행기 250대 250대 멀티플레이 전투에서 벙커 50개 파괴. 이제 11개 정도 남았고, 지휘관 월도에서 별 100개 획득하기. 이제 35개밖에 못했습니다. 아직 남았습니다. 돈은 없는데 식량이 넘쳐요. 그러면은 길드 건물하고 사령부를 업그레이드 하세요. 막상 이제 사령부가 뭐니 안돼갖고 기름 못받으면 진짜 서럽습니다. 정말 서러워요. 자, 돈 받고. 저같이 진짜 막 뭐냐, 사령부가 딸려갖고 저거 못받으면 진짜 서러워요. 진짜 뭐 열을 받아 막 화가 납니다. 사령부를 오늘 200만원 들어가 이거 그래도 해놔야겠는데. 4 그래도 4잖아 5까지는 해놔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그때부터 기름을 받아먹는데.
일단 발리스타 타워를 또 업그레이드하고 요즘은 이제 방어도 신경쓰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타워를 올렸고 이제 투석기를 같은 걸 올리고 있습니다. 농장 11시간 농장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갑시다. 안녕하신가 레큐님 하이. 레큐님 하이 갑시다. 개몽시대 함정이 전부 오픈 되어 있고 중간에 타운센터에다가 함정은 여기 있네요. 성벽이 좀 튼튼하고 배로 사유 궁전이 여기 있는데 요렇게 중간 치고 들어가면은 뚫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지? 그냥 쳐놓은 건가? 함정은 다 오픈된 것 같은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전투기로 적군 머리에 숲속 두 비대 밀고 박격포가 없기 때문에 보병은 별로 무서울 게 없어. 가자. 자 보호를 치고 쭉쭉 들어갑시다. 이쪽 사보 서서 적군 머리야 무력화 시키고 오케이 비행선 살렸다. 들어가. 사보 쓰고 들어왔기 때문에 적은 무너질 것입니다. 야야 그렇게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자 저까지 가서 저거 제끼면은 요거 전부 다 파괴 가능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방어타워 두개 하고 이제 뭐냐 수비대 무너뜨리지요. 이러면은 피해도 그렇게 많이 없고 잡았네. 아 그 돈도 뺏겨요? 아 그래요? 길드 돈도 바로바로 먹어야겠네. 안전한 게 아니네. 이제 나오신 어지 하나네. 자 터트리고 하나 더 있나? 뭐야? 아 저것도 뭐가 있구나. 자 천천히 잡읍시다. 지금 1분이나 시간이 남아있으니. 야 근데 야 개몽시대인데 업그레이드 진짜 잘됐다. 하이빔 모신 분들 환영합니다. 터미네이션. 게틀링은 2명하고 보병 16명 죽었네. 아이 뭐 이정도야 뭐 이정도야 뭐 감사할 수 있지. 이번에 진짜 깔끔했다. 정말로 깔끔했다. 정말 깔끔했지 않나? 쑥 가서 그냥 쑥 밀었어. 이게 보니까 성벽이 중요한 게 아니야. 성벽 업그레이드 하는 것보다 무조건 뭐냐 수비대부터 업그레이드 해야 돼. 해보니까 그렇네. 후반가면 성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무조건 수비대야. 보루하고 방공시설 그리고 벙커 이딴 거 없으면은 진짜 무조건 밀려요. 우리 집은 참고로 유정이 없어. 유정 같은 거 안 키웁니다. 병사를 또 보내드리고 근데 옥수로 자주 요청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 나보다 훨씬 더 빨리 요청하는 것 같은데? 발리스타 산업 풀업이 포병대입니다. 곡사포가 아니고 포병대예요. 포병대 산업시대 포병대니까 다음 시대는 이제 다음 시대부터 곡사포가 아닐까 싶어. 아직까지는 포병대입니다. 보자 87만원 88만원 그러다가 유정은 6,500 나쁘지 않네요. 아 방어용이요? 방어용은 이제 방어용은 곡사포일 거예요. 잠시만요.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씨 모르면 알아야지. 알아야 돼. 봅시다. 모르면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어디있니? 이게 보니까 인벤 같은 데 가면 있잖아요. 좀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모르는 거는 인벤에서 많은 조사를 했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비대가 이제 맥스를 찍으면은 이렇게 되고요. 와, 이게 맥스야? 와, 씨. 이게 바로 8차 말렙 수비대. 이 친구는 건드리면 안 돼. 그냥 이거부터는 건드리면 안 되겠다. 가야 될 때가 많네. 이거는 진짜 벙커. 그 다음에 곡사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공시설 됐고 투석기. 투석기는 이게 말렙입니다. 6티어. 제가 이제 3티어고 4티어 되면 이제 이걸로 바뀌겠네요. 근데 이게 있나? 이거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뭐지? 이런 포를 본 적이 있어요?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많이 봤어. 근데 이거는 본 적이 없어. 뭐 이거? 이런 게 있었나? 뭐지 이거? 아, 오류예요? 이거는 많이 봤는데 이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아, 맨날 약 빨았더라고요. 그래, 옛날 버전이에요? 이게 이런 맥스 곡사포.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훌륭한 거는 이제 발리스타 타워. 대포가 이게 좀 작은 대포고 이게 좀 큰 대포고. 근데 별 차이 없어. 근데 별 차이라는 건 여기 색깔이 붙어있을 뿐이야. 빨간색 없어 여긴. 그러니까 똑같은 건가? 똑같은 건가 모르겠네. 그 다음에 맥스는 이거 5티어짜리. 아, 그래요? 아, 위키 가면은 또 나온다고? 그 다음에 매복 함정도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막 참호가 아니고 이건 뭐예요 이거. 거의 화수급하고 들어가요. 대단하지. 이어서 막 나오면 이제 답이 없어. 벙커. 벙커는 언니 한 개. 아, 마름새는 철조막 되나? 아, 네, 철조막. 크, 멋있다. 철조막 멋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성문. 아, 성문은 뭐 필요 없고 방공시설도 업그레이드가 있지 않나? 이거 말고 하나 더 업그레이드 하는 거 있던데. 나 봤어. 이거 막 강화되어 있는 거. 그냥 도미네이션 위치를 갈까? 도미네이션즈 위키. 테두리면은 벽 생기죠. 봅시다. 여기는 그림이 없나? 여기는 다 좋은데 그림이 없네. 여기는 아 그림 있나? 있다. 집. 그다음에 타운 센터. 여명의 시대. 언제 거냐 저거. 그다음 금가 언덕에 골드가 있어요. 과일 나무. 근데 여기는 다 있진 않네요. 전부 다 있진 않네. 아, 여기 말고 다른 위키가 있어요? 이건가? 이겁니까? 보죠. 이건가? 이건가? 문명, 영국, 병사, 용병, 메가더. 아, 여깁니까? 이렇게 훌륭한 곳이. 배반. 배반을 좀 살펴봐야겠어. 배반. 배반이 최대 두 명밖에 안 되나? 범위 2고 공속 체력 70%고. 배반 해갖고 적군 거의 중전차 뺏을 때 이게 억수로 쓸모가 있거든요. 배반이 파괴 공 파괴. 수비대도 이거 뭐냐 그 나오나 시대. 아, 시대별로 나오는구나. 시대별로 나오네요. 됐네. 자, 대충 할 건 다 알았네요. 곡사포가 마지막. 그리고 이제 폭격은 이제 박격포가 마지막. 그렇다네요. 자, 가장 뽑기 쉬운 독일 보병을 보낸다. 자, 보내. 막 보내. 그냥.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병사 모집하고 1분 동안 기다리면 되겠네요. 1분은 뭐 금방 가니까 87만에다가 87만 야 똑같네. 87만 87만 뭐 천짜리가 좀 틀리긴 하지만 전술 사보타주 이거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좋더라고 생각보다. 그 다음에 아직 용기병 돌격대도 업그레이드 더 해야 되고 야 그걸 많다. 잠깐만 용기병 돌격대에서 도대체 얼마나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지 뭐냐 오토바이가 되는거지? 이제 한 두 단계 남았나? 이제 한 두 단계 정도 남았을라나? 좀 더 기다려야 되나? 봅시다. 아 기총병 다음이 오토바이에요? 그렇구만. 그러면은 나는 용기병이니까 그 다음에 기총병 그 다음에 아직 두 단계나 남았네. 아이씨 나 빨리 오토바이 타고 싶은데 막 빠라바라 바라망 하면서 막 씹 돌아다니고 싶은데 재밌지 않을까?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단 말이야. 갑시다. 내일 9시부터 펑 이제 월드워가 크게 한번 터지고 뭐 그렇습니다. 월드워도 터지고 뭐도 터지고 이제 빵빵 터지기 시작하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야 이거는 사보 두 개 뿔고 여기 들어가면은 대박인데 그냥? 이건 뭐야 여긴? 야 한번 들어갈까? 야 괜찮은데 여기? 가자! 가자 사보 뿌리고 그 다음에 여기 투도끼 보내서 저거 없애고 이런 끝이잖아. 저거 뺏고 끝났네. 밀어붙여. 뭐야 내 비행선은 어디로 왔어? 비행선이 사라졌어. 뭐야 이게 방공타워 때문에 비행선이 사라진건가? 와 역시 방어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냥 달려드는 건 안 되는구나. 아주 훌륭하네 여기. 자 다운세타 날렸고 다음 박격포 진지부터 날리겠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박격포 됐어 날려. 아직 보병이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할만해. 아 근데 야들은 소총소인데 야 독일 보병 야들이 니들이 야들이 쳐야지. 됐고 하나 잡았고 한 방만 더. 그렇지. 아 잠깐만 이거 터지면 안된다. 그렇지 됐어 안팎까지 가능할 것 같네. 여기서 이제 뭐냐 개 진짜 개 트롤질만 안하면 이제 완판한다. 아 보루 방향이었어요? 아 그니까 죽었지. 죽을만하네. 야 163 야 이것도 털 수 있네. 뭐냐 벙커를 다 모아놓더니 바보네. 사보 쓰고 들어가면은 뭐 쉽게 제압할 수 있어. 쉽게는 아니었지만 어쨌든가 제압은 할 수 있습니다. 모조리 부서라! 야 빨리 여기 정리하고 저기 올라가야 돼. 빠트린 거 없지? 오케이 가자. 그렇지! 빵! 자 19초 남았다. 가자 위로 설마 저건 못가가 죽었다 하는 소리는 저건 아니겠지. 그렇지
뭐야. 자, 뭐가 남았는데? 아씨. 화나네. 도대체 얼마나 어디서 잘못된 거지? 한번 봐야겠다. 어디서 잘못된 거지? 와, 화나네. 보자. 어디서 잘못된 거야? 자, 첫 번째 잘못과 두 번째 잘못을 가려보자. 뭐지? 잠깐만, 여기 아니잖아. 뭐야 여기? 여기 아닌디? 그러기? 뭐지? 야, 뭐야? 야, 방금 쳐들어갔는데 리플레이가 없어. 13분 전이래. 내 전투 친 지 13분 안 됐는데. 야, 뭐야 이거? 뭘까요? 뭐지? 야, 니플레이 실종됐는데. 야, 실종 신고 좀 넣어봐. 뭐야 이거? 니플레이가 사라졌어? 니플레이가 막 지원자 막 사라졌는데? 신기하네. 막 지원자 막 사라지고 막 난리 났네요. 개판인데? 여기 물이 있을라나? 함정 오픈돼 있나? 안 돼 있지. 다 돼 있네. 그러면 여기 사모뿐이고 가자. 잠시만, 뭐가 좀 이상한데? 뭐가 조금 이상한데? 기분 탓인가? 뭐가 좀 이상한데? 약간 미친 것 같은데? 약간 정신 나간 것 같거든 여기. 뭐지 여긴? 나 지금 뭔 짓거리를 벌이고 있는 거지? 와, 타운센터 왜 이리 안 깎여? 와. 와, 씨, 돈 보고 덤볐다가 시급하고 나가네. 좌대했어. 말 그대로 좌대였어. 미친. 여긴 덤비는 게 아니야. 순식간에 보호 풀리니까 병사가 녹아 없어졌다. 와, 뭐지? 굉장한데? 10만원 벌자고 시머니야. 크라운 100개를 써? 상대 보고 덤빕시다. 상대를 보고. 아까 근데 좀 그렇게 뭐냐, 이건 자살인데 했는데 돈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돈도 많이 못 들고 왔어. 미친. 뭐야 이게, 자살만 했잖아.
아 메달 12,000m로 또 깎였네. 아 나 열받네 진짜. 방금 전투에서 메달을 몇 개나 잃은 거야? 아 씨 17개. 아 나 짜증나네 진짜. 17개라니 미친. 길도 43번이 맛집이라고? 보자 또 뭔 일인데요 봅시다. 43번이 맛집이라고? 어 내일 45대 45 전투 있습니다. 구경 오실 분들 구경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겁나 맛집이에요? 얼마나 맛집이길래? 인정! 야 이건 그냥 뚫으면 다 맞는다 이건. 여기에 뭐냐 기껏해 이쪽에 뭐냐 함정 있겠고 아니면은 함정 뭐 여기다 뿌려놨겠지 여기다가. 잠깐만 야 지금 뭐 따라한 것 같은데 성벽을 왜 굳이 이렇게 나와갖고 여기 성벽을 대놓는 거지? 무언가 따라한 것 같은데. 야 캠페인 어떤 성 따라한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생업부대 딱 넓거든요. 여기 확장돼 있고 여기 확장 다 돼 있어. 그다음 여도 한칸 확장돼 있고 여도 왜 이리 땅은 넓어. 내보다 넓어 심지어. 내보다 땅 넓은데 씨 뭐냐 방어를 안 했어. 뭐 이거 바본가? 9시 전에 뭐 안 합니까? 아니요 계속 파밍 돌 거예요. 전술 연구하고 계속 파밍 돌 거예요. 내일은 9시 전에 뭐냐 방송 켜가 조금 일찍 방송 켜가 조금 늦게 방송 켜갖고 계속 이제 뭐 틀 건지 상담할 거야. 저거는 스파이가 분명해. 우리 비경대를 찬양하는 스파이가 분명해. 보자 아까 43번이야 맛집이었고 한번 적들도 한번 쑥 둘러볼까? 저기 뭐가 있는지. 저기 71 야도 자금성을 왜 여기 놔둔지 모르겠어. 차라리 자금성을 임마 스톤엔지하고 바꿨다면 오히려 나왔을거야. 적군 지금 타운센터 밖에 나들도 많네요. 적군 42번이요? 43번도 그런데 42번도 뭐냐 문제가 있어? 이거 뭐야 발리스타만 지키겠다는 뭐냐 굳은 이지가 보인다. 42번이 얼마나 그랬는데요. 적군 42번? 뭔데 도대체 42번이 도대체 뭔데. 오픈 더 월드워. 야 우리 41번 이 양반 누굽니까? 내가 뭐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니지? 내 우리 팀에 지금 중세가 있는 거 같은데. 우리 뭐냐 비경대에 중세가 있었어요? 뭐지? 42번 잘 막혀있네. 괜찮구만. 왜 아니 어떻게 비경대의 그 삼엄한 뭐냐 관리를 뚫고 저가에 침입을 한거지? 어떻게 들어온거야 여기? 잠깐만 이게 무슨 미친? 뭐지요 이게? 야 중세가 왜 두 명이나 했어? 뭐지? 잠시만 뭐가 좀 이상한데? 야 44, 45가 뭐냐 화약인데 어떻게 34, 33, 34가 31이랑 33이 어떻게 중세가 되냐고.